연말에 성년회 많으시죠? 저도 연일 술자리가 있어 조금은 벅차네요. 오늘도 저기 윗동네에서 강남까지 내려왔습니다. 주말인데 말이죠. 그래도 말입니다. 제철 음식을 맛깔나게 내어주는 남도 음식 전문점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물없는 최고 멤버들이 있어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식당 내부는 특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청결하고 깔끔하고 포근하네요. 반찬도 남쪽스럽습니다. 다섯 가지 종류가 나오는 보리수의 최강 가성비 남도 스타일 코스 요리로 주문해 봅니다. 에피타이저라고 할 수 있는 따뜻한 미역국이 추위에 떨었던 몸을 녹여줍니다요. 미역국으로 속도 따뜻하게 되었으니 소맥 한 잔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건강을 위하여 건배. 먼저 육낙무침이 나오네요. 소고기 육회 아치 비빔, 남도에서는 선악비라고도 합니다. 육회와 낙지 그리고 배를 포함한 야채들을 잘 섞어보겠습니다. 양념된 육회와 낙지의 케미가 매우 좋네요. 매콤한 육회 사이로 살아 움직이는 낙지의 씹히는 식감이 괜찮습니다. 이건 나무젓가락에 돌돌 감겨있는 낙지 호롱이인데 먹기 좋게 손질해 주십니다. 아쉽게도 손질하는 영상을 못 남겼습니다. 호롱이는 양념한 낙지를 쪄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식감이 조금 더 부드럽네요. 양념 맛과 향도 은근히 좋고요. 이번에는 홍어와 수육, 홍어 삼합 나왔습니다. 홍어의 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먹기에 괜찮습니다. 홍어에 묵은 김치를 올리고 거기에 수육까지 올려주면 삼합 완성입니다. 방금 무친 보리수의 겉절이 김치도 좋은데 잘 익은 묵은지는 그 맛이 예술입니다. 젓갈이 들어가서인가 싶네요. 요건 낙지 초무침이네요. 사과, 상큼한 미나리, 시큼한 식초, 그리고 데친 낙지를 넣고 버무린 최고의 술안주이지 말입니다. 낙지는 어떻게 먹어도 맛이 엄청난 음식이지만 소주 한잔 할 때는 초무침이 괜찮은 선택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에는 애호박찌개가 나왔습니다. 애호박찌개는 광주가 유명하지 말입니다. 암튼 덜 염은 어린 호박을 끓인 찌개, 술 먹으면서 해장이 됩니다. 코스 메뉴의 마지막 황석어 조림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는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음식인지는 아시죠? 부드러운 황석어 살에 배어든 양념 좋네요. 또한 양념에 졸여진 고사리도 맛이 상당합니다. 조림 양념에 말아먹는 밥도 별미네요. 그릇에 묻은 양념이 조금 지저분한 것 같지만 맛은 일품입니다. 편한 주말 시간에 편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1차만으로 끝나면 아쉽죠인. 위스키 한 잔에 마음 여러 잔 더 나눠봅니다. 위스키 뚜껑 따는 뜻다, 그 소리는 뚝보, 소리 참 좋습니다. 싱글몰트 위스키 잔을 수평으로 짠하는 소리도 참아하니 좋습니다. 올해도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항상 행복하세요.